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2. 인류 문명의 역사 흐름으로 추론하면 세계언어의 모원은 상고대 한국어. 서기 전 1만년경 서기 전 8천년경 파미르 고원에서의 사방분거와 서기 전 7천년경 정착 및 순행 제도. 백소시족, 흑소시족, 황궁시족 등으로 이루어진 파미르 고원 서방 수메르 지역의 우르국, 남방 인도 지역의 사나바국, 서북 유럽 지역의 일궁국 등 12한국의 형제국. 한국 시대는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3301년간이다. 12한국이 있어 형제국으로 연방국이었다. 그 중에 서방의 유럽 지역과 남방의 인도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나라로는 서북 유럽의 일궁국과 수메르 지역의 우르국과 인도 지역의 사나바국이 있다. 한편 서방으로의 진출하여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이는 족속으로 사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견족 몽골 등 대왕원에 거주하는 황족 황하상류 지역이나 주변의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백족도 있다. 물론 한국시대 이전에 서기 전 1만년경에서 서기 전 8천년경 사이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사방분거할 당시의 서방으로 진출한 백인족이라 할 수 있는 백소시족과 남방으로 진출한 아시아 흑인종이라 할 수 있는 흑소시족은 약 천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 가져간 고도의 문화로서 원주민들과 융화되었으리라 본다. 특히 정신적인 면과 언어적인 면에서 영향이 컸으리라 추정된다. 이들이 일궁국, 우르국, 사나바국을 세운 주인공들이다. 서방으로 진출한 백소시족은 주로 카스피해, 수메르, 이란 고원 등의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후대에 수메르 지역에서 12한국의 하나인 우르국을 세운 것이 된다. 실제 고대 수메르 지역에는 우르라는 지명이 있다. 그런데 수메르 지역에 정착하여 문명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백인종이 아닌 황인종 계통이라는 것을 보면 후대의 서방으로 진출한 황인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의 교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북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여 세워진 일궁국의 주인공들이 백소시족인지 동북으로 진출한 황궁시족인지 아니면 혼합족인지 불명한데 만약 우랄산맥을 넘어간 것이라면 대황원에 살던 황궁시족이 혼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방으로 진출한 흑소시족은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하여 모헨조다로 문명을 일으킨 것으로 된다. 즉 흑소시족은 드라비다족이 되는 것이다. 이 드라비다족이 세운 모헨조다로 문명 지역이 사나바국이 있었던 곳인지 불명이나 가능성이 많다. 물론 사나바국이 지금의 네팔이나 부탄 지역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일궁국, 우르국, 사나바국 그리고 부족으로 확장되었을 백소시족과 흑소시족 그리고 후대에 서방으로 진출하였을 황인족의 역사로 인하여 마고성 시대의 상고대 한국어가 원주민들은 물론 그곳에 세워진 나라의 백성들의 언어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행제도가 있어 종주국인 한국에서 사방으로 분거한 원래 하나였던 제족을 방문하며 역사, 과학, 종교, 철학, 언어 등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사가 있었다. 일궁국 원 플라크 컨트리 어브 한인 노스 웨스트 유럽 스톤헨지 빌더즈 서기 전 7000년 서기 전 100년경 한국 시대의 12한국 중에서 한국의 수도가 있던 만주 지역에서 가장 멀리 소재한 나라가 일궁국이다. 일궁국이라는 말은 글자에서 보듯이 한 무리가 이룬 나라가 된다. 한국의 수도 부근의 나라인 수미리국에서 가장 멀리 즉 북쪽으로 5마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로 기록된다. 물론 지구는 둥글무로 방향을 나타낼 때 북쪽이라면 서북쪽도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우수리강이 있는 수미리국에서 서북으로 5마리 되는 곳은 서북 유럽 지역으로 나오게 된다. 즉 영국 스칸디나비아 또는 이 부근 지역이 된다. 추정하건대 이 일궁국이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을 남긴 주인공이라고 보인다. 이 일궁국은 서기 전 121년경까지 동쪽에 위치한 고대 한국의 나라인 북부여와 교류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투르크족 견족 에이 웨스트 옐로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한, 박, 조선 서기 전 7000년경 튀르키예
투르크족의 연원은 상고대 한국시대의 서방에 정착한 견족이라고 추정된다. 서기 전 4000년경에 반고라는 인물이 이 견족의 왕인 가한이 되었다. 견족은 한국 배달 조선시대까지 구족의 하나로 내려왔으며 흉노족이 몽골 지역을 통일한 후 견족의 후예인 투르크족이 몽골 지역을 차지하여 당시 당과 고구려와 병립하였던 것이 된다. 이후 서방으로 진출하여 오스만 제국을 거쳐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것이 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아직도 투르크계의 나라가 많이 있다. 투르크의 고비인 톤유쿡 비문에 단군 조선의 표음 문자인 가림토계에 속하는 룸문자를 새겨놓고 있다. 이로써 룸문자는 가림토계 문자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룸문자는 동쪽의 몽골 지역에서 서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에 사용된 것이다. 수메르족어 웨스트 옐로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안, 박, 조선, 서기 전 7000년경 서기 전 2000년경 12한국 중 우르국은 서방의 수메르 지역에 있었으며 서기 전 2000년경에 아카드족에게 멸망하면서 갈대아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이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수메르 지역의 노아 대홍수는 서기 전 2348년경에 일어난 것이며 그 이전에도 서기 전 3100년경에 지우수드라라는 영웅이 등장하던 대홍수가 있었다. 특히 수메르어는 한국어와 단어가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 역사적으로 상관성이 많은 언어이다. 수메르어는 소위 세머로서 이스라엘어의 모어가 된다. 드라비다족 산하바국 에이사우스 블랙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한, 박, 조선 서기 전 7000년경 서기 전 1800년 12한국 중 산하바국은 인도 인더스강 지역에 있었으며 서기 전 1800년경 브라만족이 들어오면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모헨조다르 문명의 주인공이 된다. 서기 전 7000년경에 정착한 흑소시족이 소위 드라비다족이 되는 것이며 드라비다족의 후예로 보이는 타밀족의 언어에는 한국어와 같거나 유사한 단어가 많으며 단어의 나열 순서도 같다. 물론 타밀족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것이 후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발게인천트 코리어 애프터한 서기 전 3897년 서기 전 2333년 상고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발달나라이다. 발달은 박달, 발달, 백달, 배달이라고도 한다. 발달나라가 건국된 이유는 서기 전 4000년경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워짐으로 한국 제7대 지휘리 한인 천재의 천명을 받은 한웅천왕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으로 웅족과 호족의 사람들을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쳐 전쟁을 없애고 새로운 평화시대인 홍익인간 시대를 연 것이다. 이를 하늘의 돌을 땅에 이루었다 하는 의미로 하늘을 열었다는 말로써 개천이라 한다. 이 시대는 이전에 한국 시대에 있었던 12한국이 그대로 지속되어 내려왔으며 발달나라 본토에 다시 12제후국이 생겨났다. 특히 그 제후국 중에서는 오늘날의 중국의 실질적인 조상의 나라인 황제헌원의 유흥국이 서기 전 3242년경부터 내려왔다. 또 고대 인도의 브라만족이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풍시의 시조 테오보키가 서기 전 3528년경 인물이다. 이 배달나라 시대에 서방으로 이동한 집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리스족, 인도, 브라만족, 이탈리아족이다. 특히 한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순행제도가 있어 종주국인 한국에서 사방으로 분거한 원래 하나였던 제족을 방문하며 역사, 과학, 종교, 철학, 언어 등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단적인 예로 서기 전 3400년경의 여와 관련 홍수 역사가 수메르 지역에 전파되어 유대교의 종교로 들어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리스족어 웨스트 화이트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한 바크 백족 서기 전 3000년경 서기 전 2000년경 그리스 그리스족은 서기 전 7000년경의 흑해 지역 등 서방에 정착한 백소씨의 후예이거나 배달나라 서방 지역인 백족 지역 즉 황하 상류 지역에 거주하다가 일파가 서방으로 이동한 족속으로 보인다.
즉 그리스족은 서기 전 3000년경에 이동을 시작하여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서기 전 1500년경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룸문자 계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룸문자는 베달나라 및 단군 조선의 표음 문자인 가림토 문자 계통이 된다. 베달나라 시대에서부터 단군 조선 초기까지 표음 문자의 수가 많았는데 이를 체계화하여 서기 전 2181년에 38자로 정리한 것이 단군 조선의 가림토 표음 문자이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브라만족은 테오보키 후예드를 중심으로 한 족속으로서 서기 전 3500년경 이후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황하 남쪽 산동 지역 부근에서 서방으로 이동을 하여 서기 전 1800년경에 인도에 정착한 것이 된다. 브라만족이 사용한 브라흐미 문자가 곧 산스크리트 문자로서 단군 조선의 산수가림토 문자와 일맥상통하는데 글자 모양이 많이 변형되어 있긴 하나 특히 버머 문자 즉 미얀마 문자는 지금의 한글의 모양을 규칙적으로 변형시킨 꼴이며 그 발음 체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탈리아족어 웨스턴 옐로 도그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바크 서기 전 2400년경 서기 전 1000년경 이태리어 이탈리아족은 개를 토템으로 하는 족속으로서 서기 전 2400년경 중국 내륙의 황하중류 지역에서 서방으로 이동하여 서기 전 1000년경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한 족속이 확실하다. 서기 전 2400년경 고대 중국 땅에 있던 유흥국의 왕 제국 고신시 시대의 반호라는 개가 전쟁에 공을 세웠다는 설화가 전하는데 이 반호는 곧 개를 상징으로 하는 장군이었던 인물이 된다. 이탈리아족은 서기 전 2000년경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한 것이 되는데 룸문자 계통을 받아들여 지금의 로마자로 발전시킨 것이 된다. 룸문자는 베달나라 및 단군 조선의 표음 문자인 가림토 문자 계통이다. 단군 조선 38자 가림토 문자 외에 베달나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표음 문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여 만든 문자가 룸문자인 것이며 시대가 흐르면서 소위 페니키아 문자는 서기 전 3000년경 이전에는 3000자 이상이었다가 이후 60여자, 30여자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26자의 알파벳이 된 것이다. 다음에 계속하여 단군 조선 시대의 분화 이동 족속에 대하여 살펴봅니다.